시선과 화합의 수담 릴레이, 한세시로페 릴레이 대학 동문전, 성균관대와 건국대 8강전 3경기 1국 종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성균관대 정관영 선수입니다. 네, 정관영 선수가 등장하기에는 바둑이 너무 유리하네요. 네. 네, 많이 불리해야 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네, 에이스입니다. 정관영 선수는 뭐 원성욱 선수와 더불어서 성균관대 에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요. 네. 네. 가장 어리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관영 선수는 재학생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건국대 3장입니다. 이우구 선수. 제가 이우구 선수는 참 많이 뵀는데 네. 선수로는 처음이네요. 아, 예. 네. 아마 건국대학교 응원단 중에서는 거의 개근상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건국대학교 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네. 항상 그 응원을 많이 오세요. 아. 예. 그리고 그 멤버들이 한 번도 내가 바둑을 안 두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 서운해하지 않으세요. 가장 좋은 분위기죠. 예, 그럼요. 네. 보통은 서운해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애매한 건데 예. 나는 응원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느끼시고 이렇게 응원하시는 네. 분들이 참 좋은 분들입니다. 아, 그건 뭐 정말 좋은 거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아, 저 두 점을 잡으면서 네. 약간 효율적으로 잡았다고 할 수 그렇죠. 있나요? 이우구 선수는 시원하게 두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처음 등장하면 긴장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기회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습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네. 우아기와 하변 일대 네, 흑팁으로서는 이제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곳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막으면 이제 끊기는 수가 네. 있으니까 좀 미쳐도 되는 거고요. 거기가 이제 계속 그 권리라고 할까요? 네, 막는 네. 것까지 선수가 되나요? 다 되는 거죠. 아까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 자리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 저런 곳은 일선에 빠져 사는 거하고 지금처럼 사는 거하고 어느 쪽이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이거는 비슷한가요? 거의 비슷한데요. 네. 보통은 이제 일선 빠지는 게 거의 득인데 이거는 네. 지금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아, 지금은요? 이렇게 네. 이제 백도 해두는 게 득입니다. 해두면 아, 이게 다 선수예요. 네. 여기가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 네. 끝내기로. 상변에 백칩이 있을 때는 좀 다르겠네요. 아, 그럼요. 네, 지금은 똑같고요. 네, 지금은 네. 이게 뭐 사월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빠지는거나 이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냉정하게 보면은 패감 때문에 이게 더 득일 수도 있겠어요. 네. 네. 아, 찌르고 치는 것까지 되나요? 네. 그건 아주 기분이 좋네요. 네. 이거는 조이기가 일단 기분이 좋고 네, 단수까지 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찔러놓고요. 이것도 다 선수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끊는 게 있으니까 신경 쓰이겠죠. 이거 많이 네. 차이를 좁힐 수 있겠습니다. 아, 그쪽에서는 분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잘 두고 있네요. 네. 그렇죠. 즐거운데요, 아주? 찔러두고 화점까지 괴롭혀도 될 것 같아요. 거기 말고는 여기 두어서 한 점 잡는 게 가장 큽니다. 네. 네,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흑이 건네기에 와서는 지금 굉장히 예, 뭐 많이 따라 붙고 있는 것도 같은데요. 지금은 늘어야 되나요? 아래쪽으로 늘어야 되겠죠? 네, 네. 아래쪽 늘는 게 정수죠. 지금은 옆으로 늘면 자기 집을 좀 줄이는 느낌인데 네. 예, 여기가 지금 시바드는 또 집이 없으니까 백집이 생기고 예. 예. 둘 때 이제 못 늘게만 하면은 집으로 무조건 득이니까. 네. 이우구 선수는 뭐 네. 두는 걸로 봐서는 기본기가 아주 착실할 것 같은 좋은데요? 느낌이 드네요. 좋은데요? 이우구 선수는 예, 네. 아주 뭐 제가 볼 땐 처음 그 방송되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내용이 좋습니다. 아닌데요. 예, 내용이 좋습니다. 앞으로 자주 모습 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건국대가 이제 처음에 선수들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네. 이제 고전을 하다가 네. 이 대학 동문전이 이제 방송이 되면서 네. 동문들이 있는 줄도 몰랐던 동문들이 이제 아.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엄청 강해졌어요. 네, 직결을 하기 시작했나 네, 보죠. 직결을 했어요. 네. 사실 그 대표적인 팀이 성균관대학교도 그런 팀이거든요.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70년대 학번들이 이게 있다가 그렇죠, 80년대 학번이 네. 또 있다가 90년대 학번이 있는데 이 뭉치질 못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로 뭉친 거예요. 사실 뭉치면서 너무 강해진 거죠. 다 뭉쳤으니까. 아, 예. 정말 그래서 성균관대는 이제 뭐 지금은 뭐 막강 전력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건국대학교도 그런 팀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네. 건국대학교도 70년대 학번, 80년대 학번, 90년대 학번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네, 네. 진짜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동문들이 서로 몰랐다는 거예요. 아. 그전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예, 예. 그 일반 사석에서 다 알던 멤버인데 네. 건대를 나온 줄 몰라요. 서로 서로 건국대학교를 나온 줄 몰라서 그렇죠. 예. 서로 뭐 이렇게 통성명만 하고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니까 아 건국대학교 나오셨냐고 네.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네 지금 네, 기술인데 폐를 위협하면서 네. 근데 뭐 폐하라고 지금은 버티는 수밖에. 네. 제가 볼 때는 정작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위협만 준 것 같습니다. 뭐 자체로 컸죠. 그래도 예. 끊어 잡는 거하고 비교하면 아이고 받아주면 뭐 이건 공짜로 한 거니까 너무 득인데요. 그렇습니다. 백감이 없다고 봤나요? 중앙 쪽 집어서 한 점 잡는 것도 꽤 크지 않습니까? 여기도 크죠? 네, 가일수 문제도 있고. 가일수 하니까. 문제도 있으니까. 네. 여기 큽니다, 이 자체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처음에 너무 많이 뒀어요, 바둑을. 네. 그래서 마지막 종반전을 두는데 이렇게 시간이 널널한 바둑은 또 처음 보네요. 아, 네, 많지 예. 않죠. 지금 네. 뭐, 아니, 양팀 모두 널널합니다, 시간이 지금.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아, 지금 큰 그림을 보고 있네요. 원래 이렇게 두면 이 두 점이 잡혀서 안 좋은 건데 네. 이쪽 어딜 두면 지금 이게 지금 전체가 못 살았네요. 아. 이게 지금 여기 잡아서 저는 당연히 살아있는 줄 알았더니 네. 이게 따내면 못 살아있네요. 이거. 아, 그러네요. 네, 지금 이거 착각하면 그냥 끝나네요. 바둑이. 예, 네, 그거는 그거까진 기분이 좋은데 이게 지금 두 점 잡는 게 안 됩니다. 그거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오히려 그쪽을 투기를 지금 유도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뭐 알고 있겠죠. 뭐 어차피 예. 예, 성분은 그렇지만 예, 뭐 이걸 알고 있겠죠. 그런데 예. 왜 가끔씩 왜 뭐 던질 곳을 찾는다고 아, 예,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였죠. 네. 예. 그게 이제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인데 던질 곳을 찾는다는 게 어차피 안 되니까라는 표현이 사실 맞는 건데 이제 좀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거든요. 어차피 안 되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네, 그런 얘기인데. 아 정말 끊자고 나오고 나서 따내면 집이 날 데가 없네요. 거의 외통이죠, 외통. 네. 여기 두고 두고 따내면 이 돌이 전부 여기가 공배배입니다. 이게. 아 그렇습니다. 다 공배지 뭐 둘 데가 없습니다.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예. 그 큰 대마가. 야 이거 지금 다섯 점 잡았는데도 못 사네. 지금 냉정하게 여기 둬야 돼요. 여기. 그러네요. 여기가 네. 없어요. 지금. 네, 이우구 선수도 뭐 분명히 뭐 보고 있을 텐데요. 네, 네 정확히 보고 있어요.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우구 선수가 술을 잘 봐요. 지금. 그렇습니다. 흑마도 네. 좋고. 그거 두면은 다시 원대 복귀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 원대 복귀 안 하면 안 되는데. 건국대학교는 대학 동아리
그 이름이 빈상갑 기후예요. 아, 빈상갑 기후예요. 그래서 네. 빈상갑 그 이, 송도 있어요. 노래도 있어요. 아, 그 구호가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네. 그 참 그 들어보면 구수합니다. 예. 아무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예. 상당히 이제 좋은 이름을 생각이네요. 예, 이름을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빈상각이라는 게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네. 안 좋아서 두지 말라고 하지만 고수가 되면 두어야 되는 수가 빈상각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수도 둘 수 있지만 고수도 둘 줄 알아야 되는 수가 빈상각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빈상각이나 자충수 같은 거는 친근감이 느껴지는 게 다들 보면은 자기들이 많이들 두는 수거든요. 저도 아, 그렇고.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또 친근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모나게 안 사는 사람 없으니까. 아, 예, 뭔가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친근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기후의 이름 같다 묘수회 이러면 좀 친근감이 없잖아요. 야, 그 친근감 없죠. 전혀 없잖아요, 친근감. 예. 네, 정말 와닿지를 않는다 그러나요? 예, 와닿지 않죠. 가슴 속에 뭐 전혀 울림이 없어요. 전혀 예. 아니죠. 이제 그 대학 동호회는 이제 그런 얘기 없지만 보통 일반 기후회는 네. 많이 쓰는 것 중에 일석회. 일심회 많죠. 네, 네. 들어보면은 다 바둑돌하고 관계된 거이긴 한데 네. 잘못 들으면 전부 다 그 조폭과 비슷하거든요. 약간 예, 아, 또 예, 그러고 느낌이야. 보니까 예. 또 그런 게 있었네요. 네. 우리 유사범님도 네. 옛날에 모임 이름들 대부분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저희 모임은 성맥회였습니다. 아 성맥회. 성맥회. 아, 성맥회는 좀 덜하네요. 네. 그거 한번 해볼 필요 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으로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두고 사실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이어주면 끝내기로 많이 되는데 돌려칠 것 같아요. 이어주질 이거. 않네요. 예, 돌려쳐서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내기가 안 돼요. 정말 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여기 이제 따는 이 따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이 자체로. 아, 자체로요? 예. 네. 네, 큰 끝내기는 네, 그쪽하고 또 하변 쪽에 좀 있겠네요. 거기를 칩니다. 네. 이을 수 없다는 얘긴데요, 지금. 바둑은 대기 덤을 주면 딱 좋은 거죠. 네. 아, 아예 그냥 하지도 않아요. 네, 하지도 않네. 많이 유리하다 이거는. 막 건너붙여도 만만치 않을 것 같던데 하지도 않네요. 네, 하지도 네. 않습니다. 지금 뭐 계산이 끝났으니까요. 네, 정관영 선수가 정도 되면 지금 다 계산서가 정말 다 나왔겠죠. 네, 지금 시간이 네. 많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그 정확하게 계산하라면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 목진석 구단이 이제 국가대표 감독을 맡으면서 네. 국가대표 연수를 갔을 때 그 네. 시험을 한번 했대요. 어떤 시험을 했냐면 그 어떤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네. 그 몇 장면을 만들었대요. 장면을 만들어서 그걸 보여주고 그 정확하게 계산을 몇 초 만에 하는지 아~ 그걸 시험을 했대요. 예. 시험을 했는데 예. 박영훈 구단이 20초에 다 계산이 끝난답니다. 오, 예. 대단합니다. 반집승부 바둑을 해놓은 건데요. 오, 20초 네, 만에 끝난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 정말 뭐 박영훈 구단 하면은 우리가 뭐 소신산이라 그러나요? 네. 네. 근데 이제 테스트했을 때 가장 이제 의외 그 기사가 허용호 선수. 허용호 선수가 지금 네. 코치로 있는데요. 네네. 네, 네. 굉장히 빠르다 그래요. 오. 예. 네. 원래 그렇게 알려진 선수가 아닌데. 그 계산 빠르기로 알려진 선수는 아닌데 네네, 그렇죠. 막상 네.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해보니까 아... 정말로 그런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당히 그 예. 연구가 정말 어떤 과학적으로 지금 예. 이루어지고 있네요. 압도적으로 빠른 거는 역시 박영훈 선수. 네. 박영훈 선수는 뭐 진짜 20초 만에 반집 승부를 다 계산한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네, 목진석 구단 하니까 네, 김성룡 해설위원하고 같이 이제 X파일이라는 예. 그 방송 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만은.
참 너무 재미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목진석 구단이 그 감독을 맡으면서 그 중국통이니까요. 중국어를 네. 잘하고 또 중국에서 그렇죠.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중국의 새로운 그 연구된 수들에 대한 그 부분을 네. 굉장히 그 선수 기술에 많이 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선수들 기술 면에서는 중국에 좀 떨어지진 않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단하네요. 정신력인데요. 이제 요즘 이제 21세기 정신력 얘기한다는 게 좀 우습긴 한데 네. 그래도 그렇지만 바둑에서는 예, 바둑에서는 상당히 없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우구 선수 네, 끝까지 네, 치열하게 최선을 네, 다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네. 바둑을 오늘 한 판 두고 끝나는 거 아니고 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네. 계속 둬야 되는데 어떤 모습을 보이냐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유섭 그 이우구 선수는 이미 뭐 본인의 역할을 다 지금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뭐 승패를 떠나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정관영 선수는 요즘 자주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는 이제 팬 여러분들도 아시고 성균관대학교가 자랑하는 완탑입니다. 네. 예. 뭐 거의 완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예. 이 정관영 선수가 프로의 꿈을 접고 다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기숙학원을 들어갔는데요. 네, 그 기숙학원에 네. 들어가서 가르쳤던 그 원장님, 예, 본인이 성대셔가지고 네. 예, 이 정관영 선수 성균관대학교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 그러죠. 성균관대학교 기후에는 그분한테 고맙게 생각을 예.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오늘 삼국 가면 선수로 나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네, 아 정말 보물을 예. 네 얻었죠. 바둑으로 봐서는 그 원장님이 바둑을 좋아하셔서 제자를 네. 약간 사심을 조금 집어넣어서 성균관대에 보낸 겁니다. 예.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네. 걸 보면 그렇죠. 근데 대단한 게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정규 수업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요즘은 그 대학 들어가는 게 어렵잖아요. 아 네, 그렇죠. 참 거기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대학을 들어간 거 보면은 대단해요. 천재라고 봐야죠.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뭐 오주성 선수 같이 프로기사 입단하고 서울대 1년 만에 네. 들어가는 기사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주성 네. 선수는 좀 특이하고 아주 특이한 선수인데. 아무튼 참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다 뒀네요. 아 이 바둑 참 두 팀 모두 10분이 넘게 남는 바둑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야 이거 참 보기 드문 바둑이 네. 있었나요? 끝까지 뒀는데 10분을 넘게 두 팀 예, 불개성이 아니라면 한 팀이 예. 지금 시간이 기울지도 않았어요. 비슷하게 썼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 참 드문데요. 아니죠 아니죠. 여기 둬야지 한 집에. 둬야 한 집. 아 이거 못 봤네요. 예, 그러면 한 집을 손해봤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승패가 바뀌진 않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냥 한 집 손해봤네요. 제가 한 집 손해본 거 본인이 이제 깨달아가지고. 예. 이우 선수가. 오늘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우 선수 오늘 실수한 거는 마지막에 한 집 손해본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예. 전부 잘 뒀어요. 잘 뒀습니다. 예. 처음에 그냥 여기 백이 잡은 집이 그냥 계속 유지된 네,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 다음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수한 것 때문에 이쪽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백이 그쪽에서 번 걸로 이긴 겁니다. 아, 근데 너무 많이 벌어놨었죠. 예,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냥 뭐 아니요 집이 여기 한 집도 있고 여기 한 집도 있어요. 많이 졌으니까. 아, 그래도 지금 계산은 그래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예. 여기도
66에 36. 36. 네, 46 집이죠. 47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 47 집이에요. 여기 있으니까. 하나 더 있으니까요. 47 집이고. 네, 30, 31 대. 31하니까. 16 집 차이네요. 16 집 차이. 네, 그러니까는 22집 반 차이죠. 그렇습니다. 예, 22집 반 차이. 네. 네. 넉넉하게 이겼죠. 예, 바둑은. 원래 그 합의는 수가 안 나도 좋은데.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수가 났으니까 당연히. 네, 성균관대학교가 122집 반성을 거뒀습니다. 사실 1국은 건국대학교가 에이스를 다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성균관대학교가 이기고도 그렇게 즐거워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네요. 예. 이건 어떻게 보면 전략이기 때문에 네. 예.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팀 입장에서는 아주 잘한 오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성균관대가 1대0으로 건국대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둑은 좀 차이가 좀 크게 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 이제 오더가 나왔을 때 네. 그런 느낌은 약간 있었는데요. 일단 그 건국대학교는 그 많이 두지 않았던, 그러니까 등장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네. 전력을 뒤로 숨겼다는 얘기예요. 아,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리고 이제 1국은 네. 사실 저도 그게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전력은 2승을 하는 게 목표니까. 네. 그리고 팀 전력 자체가 성균관대가 약간 강하니까. 네. 두 판을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전략에서 네. 건국대학교가 사실상 1국은 그러니까 1진, 2진, 3진이 있다면 3진이 나온 겁니다. 아, 예. 예, 반대로 성균관대는 1진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손자범법에 나오지만 상중하 전략 아니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가 상대방 상한테 붙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이 상대방 네. 중하고 두고 그렇습니다. 우리 중이 상대방 하하고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건국대가 전략은 잘 싸웠는데 2국에서 지면은 전략 잘 세워도 소용없는 거죠. 네, 소용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2국에서 잡을 수만 있다면 또 만만치 않겠네요. 그거는 이 전략이 네.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건데요. 사실 네. 건국대학교가 성균관대를 이기려면 이 전략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상대가 가장 세게 나오는 그 라운드 때 네네. 우리 팀이 가장 약한 선수가 나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네. 2국을 아마 굉장히 기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국에서는 건국대가 아마 베스트 오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